조사 해소를 위한 민간사관 어린이집 지원수급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학계 출산율 사회 발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셨습니다. 학계 출산율이란 만 15세에서 49세에 가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우리나라의 2022년 학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아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출생의 위기는 국가 동료 상실의 우려마저 자아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유보 통합을 핵심 국정 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이란 영유아의 교육, 보육 통합 정책의 준말로 교육부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 통합의 청사진 및 실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어나온다. 유보통합에 따라 만 0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본의안은 교육과 교육의 여건이 다른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불식과 만 0에서 5세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너무도 공감합니다. 다만 유보통합이 실시되기 전 선행돼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 또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린이집은 그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직장, 그리고 민관과 가정 어린이집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 대비 적은 인원으로 인해 그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재정 부족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나 시설 노후와 안전 설비 부족과 같은 상태는 신체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에게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총 326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 민간은 97개소, 가정 어린이집은 211개소입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총 268개소로 서구 어린이집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30명의 영유아가 생애 처음 맡겨지는 기관에서 보육 서비스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집 간의 보육 서비스 격차를 없애고 유보통합의 실시 및 시행 과도기에 겪을 보육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유보통합 실시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특별 지원금 또는 시설 개선 지원금 등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된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나라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수기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방문합니다.